자, 이번 경기만으로도 엄청난 경기를 본 것 같은 우리가 이 두 선수를 만나면 다시 한번 역시나 그루피는 죽음의 조였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경기를 준비한 두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자, 먼저 온라인상에서 요즘 가장 핫하다고 볼 수 있는 김영균이에요. 그 핫한 장면을 제가 가장 먼저 봤었거든요. 챌린저스에서 뭔가 혜성처럼 등장하면서 아, 이 선수 누구지? 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사실 이 선수가 지금 올해 20살이거든요. 19살까지는 그렇게 뭔가 피파 온라인스를 많이 하지 못하다가 20살 들어서 대학교 진학하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순식간에 실력이 늘면서 챌린저스에서 우승하고 뭔가 점프를 하는 선수. 네. 이 선수의 앞으로의 행보가 저는 더 기대된다. 오늘 경기뿐만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순경보다도 잘하는 선수 어떤 스크림하는 것이 가장 재밌어서 즐겼더니 어느새 실력이 좀 늘었더라 이런 얘기를 했었고 사실 경험이라는 수치, 저 2라는 수치가 가장 불안한 요소지 나머지의 어떤 최근 행보는 굉장히 좋았어요. 가능성이 열려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나머지 3명의 선수도 견제하는 선수가 바로 김영균 선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를 생각하는 선수를 또 본다면 과연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기대가 많이 되는데 15년도를 제패하고 중국 넘어서 중국까지 호령했던 장동훈이 돌아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돌아왔고요. 선수들이 지금 가장 견제하고 있는 선수가 온라인에서의 실력이 뭐 예전만큼이나 좋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뭔가 기분이 나쁠 만한 건 지금 승자의 측에서 오히려 김영균 선수에게 밀리고 있거든요. 맞아요. 35% 대 10%예요. 아니 사실 우승자 출신인데 이런 식으로 신인 선수에게 밀린다라는 건 본인 스스로도 이건 스크래치 분명히 납니다. 자, 2년에 국내 무대에서의 흐름이 어떤 식으로 달라졌을지 분명히 중국에서의 어떤 흐름들도 그렇고 최근에 연습량을 봤을 때는 장동훈 그 자체가 돌아왔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사실 뭐 장동훈 선수에 대해서 달리 설명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선수의 퀄리티는 모든 분들이 아실만한 선수입니다. 오늘 경기에 대한 선수의 성적 그리고 능력치에 대해서도 의심의 여지는 없는 게 사실입니다. 자, 사뭇 다른 느낌의 두 선수가 두 번째 경기를 준비하고 있으면 과연 어떤 인적 자원으로 이번 경기를 임하게 되는지 성장형 스쿼드를 만나보시죠. 자, 먼저 김영균 선수입니다. 네, 이 선수의 스타일을 일단 다수의 공격수 그리고 중앙적에 있는 미드필더의 조합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는 좀 느낄 수 있습니다. 공격수가 상당히 많은데 우성용, 반니스텔루이,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 세 명의 타겟터죠. 그리즈만, 오바메양 그리고 호날두 만능형이자 좀 빠른 유형의 공격수입니다. 네. 그리고 뭐 수아레즈나 이런 선수들도 역시나 만능형에 속할 수가 있겠는데 각각 다른 유형의 공격수들을 배치하면서 다양한 스타일로 상대방을 괴롭히겠다라는 생각을 김영균 선수의 스쿼드 공격수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네요. 지금 전체적으로 스쿼드를 25명의 선수들을 뽑았는데 이 중에 지금 풀백을 5명이나 뽑았거든요. 이런 걸 보면 확실히 이 선수의 스타일이 보이는데 풀백 라인은 오버래핑을 많이 해주면서 측면 라인에서 뭔가를 풀어나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아디나, 알라바, 사네티, 디크마이어 거기다가 카이로커까지 전체적으로 좋다라고 고평가받고 있는 풀백들을 많이 뽑았다라는 것이 또 가장 눈에 띄는 점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역시나 왜 많은 선수들이 인정하고 있는지는 라인업만 보더라도 이해도가 좀 느껴지는 그런 성장형 스쿼드였습니다. 자, 이를 생각해 장동훈 선수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과연 또 어떤 그림을 보여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 인적 자원이 엄청 많아요. 그렇습니다. 이 장동훈 선수가 원래 이런 스타일인데 과거부터 선수들의 컨디션 그리고 네임드로 분류되는 선수들을 많이 많이 기용을 하는 것이 장동훈 선수의 스타일이었었습니다. 이 선수가 온라인을 통해서도 그리고 최근에는 뭐 개인 방송 안 하고 있지만 개인 방송 한창 할 때에는 시청자들이 이 장동훈의 방송을 보면서 아, 선수들의 컨디션과 이 벤치의 두께가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셨던 부분이거든요. 네. 이 선수들을 다 아마 쓸 겁니다. 단 컨디션이 좋을 경우에 그리고 공격수들이 늘어나는 경우는 자기가 지고 있을 때 자기가 이기고 있을 때는 수비수가 또 투입이 되고 다양하게 스쿼드를 네. 기용할 줄 아는 장동훈 선수의 색깔을 많은 숫자의 스쿼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네요. 어떻게 보면 진짜 그 실제 축구를 본 듯한 어떤 단단한 어떤 클럽 하나를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영리해 보이는 게 이 선수가 선수 발굴에 대한 욕심도 있는 게 뭐 푸네스몰이라든지 주실레이 선수 같이 뭔가 유명하진 않지만 본인이 알고 있는 선수들을 좀 기용을 하면서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프란 메리다 선수도 있는데 기용은 안 하고 지금 토템처럼 본인의 아이디가 메리다거든요. 네. 그런 것들까지 고민하고 나올 정도로 굉장히 신경을 쓴 그런 스쿼드입니다. 자, 경기 내에서 과연 경기 내에서 여러 가지 변수가 될 만한 컨디션 때문에 이런 어떤 고민의 흔적이 보였는데 경기 내에서 어떤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지 양 선수의 포메이션도 한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장동훈 선수입니다. 다른 선수들이 많이 써주는 것처럼 4-1-3-1이긴 한데요. 이 장동훈의 4-1-3-1은 그동안의 다른 선수의 4-1-3-1과는 다릅니다. 비교가 좀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예라면 이상태 선수가 보여준 빠른 유형의 원투 패스로 상대방의 문전 쪽으로 쭉쭉 치고 나가는 그 탄력 있는 운영 있잖아요. 네. 이거를 장동훈 선수는 4-1-3-1에서 보여주더라고요.
중앙에 있는 다수의 미드필더를 2대1 패스를 통해서 계속 전개해 나가며 중간중간 호날두나 오바메양 같이 드리블 능력치가 좋은 선수는 큐부스터 혹은 문전에서의 깜짝 마르세유 룰러스로 상대방의 수비수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지금 뭐 게임 연출이 잠깐 잡아주고 있는데 06 콤파니 같은 경우는 다른 시즌 LP 시즌보다 수비형 미드필더로 놔뒀을 때 더욱더 좋은 움직임들을 보여줍니다. 뭔가 체력도 더 좋고 패스워크도 패스도 더 좋은 능력치를 갖고 있는 그런 06 콤파니여서 이런 식으로 지금 10강화를 사용해주고 있는 장동훈 선수가 전체적으로 비싼 선수를 안 쓰면서도 불구하고 콤파니에게 좀 힘을 줬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선수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EC 시즌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를 또 사용해주고 있는데 LP 시즌보다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윙으로 사용했을 때보다는 골결이나 위치 선정에서 더 좋은 그런 활약을 보여줍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했기 때문에 장동훈 선수가 이런 식으로 지금 포메이션을 놔두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호날두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 그 최종 결정을 지을 때 도움을 많이 주는 어떤 선택으로 많이 기용이 됐었는데 저 최전방에서 움직인다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영준 선수의 포메이션도 한번 살펴봐 드리죠. 자, 역시나 믿음의 바니스텔로이가 기다리고 있네요. 네, 뭐 앞서서 제가 그 차윤호 선수의 바니스텔로와 같은데 강화 단계가 다르다는 얘기 있었는데 일단 시즌이 좀 다르죠.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08 유럽 시즌의 바니스텔로이 금카가 되겠고 이 금카 바니스텔로이만 제외하면 나머지 선수들이 모두 은카거든요. 사실 축구에 또 그런 말이 있어요. 모든 이 11명의 필드 플레이어들은 단 한 명의 공격수에게 볼을 배달하기 위해서 플레이를 하는 거다. 네. 이런 약간 농담처럼, 농담 아닌 진담처럼 들리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지금 이 김현균 선수의 스쿼드가 그러한 것 같습니다. 바니스텔리 금카에 정점을 찍어줄 수 있는 선수들의 기용. 이게 가장 특이점이네요. 그리고 지금 김현균 선수는 본인이 써보고 싶었던 선수를 쓰는 거예요. 지금까지 본인이 온라인에서 계정에 사용할 때 은카를 많이 사용했었거든요. 바니스텔리. 하지만 이번에 금카를 사용하면서 조금 더 좋은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손에 익은 선수가 아무래도 조금 더 이런 경기장에 왔을 때 더 익숙한 플레이가 나올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나 대인 수비 보다는 제공권의 특권의 마티치를 좀 아래쪽에 배치하면서 마지막 어떤 위기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과 세팅까지 여러분들과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자, 어느 정도 이제 두 선수의 준비가 끝이 났네요. 이 두 선수의 경위까지 확인해 보면 정말 죽음의 조로 일컬어지는 그룹 D의 모든 선수를 만나보게 되거든요. 아무래도 부담이 있는 선수는 이번 경기 역시 장동훈 선수일 수 있습니다. 김영균 선수는 어떻게 보면 공식전 첫 경기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냥 마음 편하게 즐기면 되거든요. 과연 어떤 선수가 이길지 저도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자, 과연 돌아온 영웅 장동훈의 부활의 움직임의 경기가 될지 아니면 온라인 최강자 김영균의 새로운 시작이 될지 여러분들 박수와 함께 경기 수업으로 가보겠습니다.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조별리그 마지막 그룹 T의 두 번째 경기가 되겠습니다. 장동훈 대 김영균의 대결. 사실 진짜 이게 바로 정말 신구간의 대결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장동훈 선수의 그리고 4-2-3-1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재밌을 만한 부분이 최근에 이 4-2-3-1 포메이션이 워낙 트렌드가 되고 대세대가 되다 보니까 온라인 경기에서 많은 답답함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장동훈의 4-2-3-1은 달라요. 굉장히 공격적인 유형의 4-2-3-1이기 때문에 수비할 때의 압박의 스피드, 공격할 때의 쭉쭉 치고 나가는 탄력 이런 것들을 눈여겨 보시면 재미나게 관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깨주기 아이들을 사용하고 있는 김영균 선수 같은 경우는 4-1-4-1 포메이션을 사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수비를 침착하게 해요. 엉덩이 좀 빼고 수비하다가 한 번의 기회가 났을 때 그걸 골까지 연결시켜주는 모습을 정말 많이 보여주는 네. 선수여서 뭔가 밀리는 듯 점유율도 많이 못 가져가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승리를 가져가는 경우들이 진짜 많았었거든요. 자, 경기 초반에 한 번의 공격이 있었는데 뭔가 답답함을 느꼈는지 바로 구단 설정에 들어가 있는 장동훈 선수가 되겠습니다. 바로 경기에 들어가자마자 자신의 뭔가 느낌이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면 교체해주고 포메이션 변경해주는 게 장동훈의 장점이거든요. 이게 사실 경험이 없으면 저런 빠른 결단 못 내리는데 장동훈에게 이런 것들은 사실 일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로시아 콤파니 안정감도 좋고요. 자, 야야 두레가 다시 한번 호날두에게! 호날두! 자, 하지만 스포티치의 좋은 수비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아직 공격 끝나지 않았고요. 알라바의 공격성까지 볼 수 있는 빌드업. 자, 이번에 야야 뚜레가 이런 골! 야야 뚜레! 장동원의 마르세유 룰렛 문전 안에서의 파괴력 다른 선수보다 2배, 3배 이상입니다. 야, 마르세유 턴 이후에 완벽한 세리머니를 보여주듯이
경기 초반 골을 뽑아냅니다. 제가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김영균 선수가 굉장히 침착한 수비력을 보여주는데 장동훈 선수가 이런 식으로 이 문전 앞에서 마르세유 턴을 한다는 건 사실 생각하기 쉽지 않거든요. 야, 근데 지금 너무 적절했던 게요. 딱 턴 돌았을 때 아무도 없을 만한 위치를 미리 발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데로시아 콤파니가 빌드업을 통해서 패스를 주고받았고 콤파니가 QS 패스를 통해 한번 전방적에 침투했었기 때문에 그 야에토리가 볼을 잡았었을 때 아래쪽으로 줄 수 있는 콤파니의 위치 때문에 심리전에 말려들었어요. 김영균 선수가. 네. 그 틈을 마르셀로에서 돌파하는 좋은 심리전에 장동훈이었습니다. 사실 김영균 선수가 온라인에서 여러 가지 고비를 뚫어내고 이 바닥까지 올라온 데는 단단한 수비력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와 경기 초반 바로 무너뜨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먼저 실점을 하게 됐을 때는 조금 경기 운영이 힘들어질 수 있는 김영균 선수여서 이런 점을 또 극복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는 것도 재미난 요소일 것 같아요. 자, 네. 하지만 역시 수보티치의 마지막 발재간이 빛을 발했고요. 일단 뭐 경기 초반이긴 한데 김영균 선수도 공격적으로 상당히 좋은 심리전을 보여주네요. 방향키 돌려가면서 키보드를 쓰는데 이 선수가 방향키 돌려가면서 상대방의 압박수비 떨쳐내는 이 모습이 긴장하지 않은 듯 보여서 상당히 멋진 플레이가 나올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선수의 가장 큰 우려는 긴장감이었거든요. 하지만 일단 경기 초반 한 골을 내주고서도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뱅상 콤파니 안쪽에 데로시에게 오바메 올려주고 자 호날두. 야, 이 플레이도 상당히 창의적인 패턴이에요, 장동훈. 그러네요. 들어가진 않았지만 침투하고 있는 호날두를 정확히 보면서 크로스를 올려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정말 위협적인 장면이 될 수 있었거든요. 자, 역시나 수비할 때도 위치만 고수하는 것이나 이런 적극적인 움직임이 바로 장동훈의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커서 돌아가는 거 보세요. 장동훈의 압박 스피드가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상당히 빠른 편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미리 예측하기도 하고 그 예측이 거의 다 맞아 떨어집니다. 자, 이런 압박감 한 번에 패스 때마다 위기는 찾아옵니다. 그런 것들이 막히기 때문에 김영균 선수의 장기라고 볼 수 있는 풀백을 활용한 빌드업이 제대로 먹혀 들어가고 있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 박스 근처까지 가는 것도 약간 힘겨워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뭔가 공격을 전개함에 있어서 좀 숨막힌다는 느낌을 주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공격 전개했을 때 굉장히 빠르게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장동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왼쪽 알라바입니다. 야, 이거 너무 좋은 패스. 알라바 빠르고요. 올라오죠. 자, 안테보 빠르게 올라왔지만 수비가 자리를 잡고 있었네요. 공격 전개할 때 보면 중앙 지역에 있는 미드필더뿐만 아니라 양쪽 지역에 있는 오바메양과 더글라스 코스타가 중앙 지역으로 돌아와 버립니다. 이게 최근에 보여주는 맨시티 펩 가르디올라 감독의 전술과 좀 흡사한 느낌인데 풀백들의 공격 전환 시의 오버로 스피드와 이 중앙 지역에서의 볼백을 받는 포지셔닝. 네. 이런 것들에 좀 초점이 있는 듯해 보여요. 그럼 더글라스 코스타가 안으로 들어오면서 데로시가 바깥쪽으로 돌고 네. 뒤쪽에 풀백의 지원이 있거든요. 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좀 기동력적인 카드들을 많이 썼거든요, 장동훈. 자, 장동훈 선수가 필드골을 첫 골로 성공하긴 했지만 크로스에 대한 장점도 분명히 있는 선수여서 김영균 선수는 점점 복잡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일단 경기 초반에 뽑아낸 그 한 골이 전반전의 모든 골이었습니다. 오히려 좀 일방적으로 무너질 수도 있겠다 싶은데 김영균 선수도 중심을 잡아줬고요. 역시나 장동훈, 돌아온 장동훈은 역시나 클래스를 좀 입증했던 전반전이었습니다. 제가 볼 땐요, 김영균 선수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장동훈의 퀄리티가 아직 김영균 선수가 넘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는 보여지지가 않네요. 네. 네, 전반전만 봐서는 그런데 그래도 김영균 선수가 첫 번째 아레나 무대에서의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긴장하지 않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은 충분히 변수로 작용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즐기는 선수가 제일 무서운데 경기 전에 짧게 얘기해봤을 때도 뭐 어떤 랭킹에 의지하지 않고 뭔가 진짜 잘하는 선수 경기하는 게 너무 즐겁다 이런 얘기했을 때 야, 이 선수는 좀 대성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네. 정말 즐기는 선수 이기기가 쉽지 않은데 김영균 선수가 지금 한창 그럴 때거든요. 조금씩 이름을 알리고 잘하는 선수랑 붙었을 때 이겼을 때 재미를 느끼는 게 있는데 근데 장동훈 선수에게 불이 일격을 맞았단 말이죠. 자, 하지만 좋은 수비 수보티치. 사실 08 유럽 반데스텔루의 금칼을 만든 이유는 저런 거에 있을 텐데 이건 알고 있습니다. 장동훈 선수 소보티치에게 커서 미리 돌려가면서 헤딩 뜰 타임이 잡고 있어요. 네. 자, 사실 준비해놓은 가장 중요한 어떤 핵심 흐름들이 이런 것들이라면 좀 이제 다듬을 필요가 있겠고요. 자, 중앙지역에서의 원투패스를 통해 빠르게 스피드를 올려주고 있는 장동훈이죠. 자, 이번에 왼쪽에서 더글라스 코스타, 야야 투레에게 다시 한번 뱅상 콤파니. 쉬지 않습니다. 와. 쉼표 대신 계속 상대방에게 구미거리를 안겨주고 있어요. 균열을 만듭니다. 계속 주거니박건으로 균열을 만들어봤습니다. 역시나 김영균 침착하고요. 침착한 수비가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것을 정확하게 보여줬고 이제 한번 역습 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수비 숫자와 공격 숫자가 동일합니다. 이번에 왼쪽에 호날두입니다. 수비 지역을 한쪽을 아예 배제를 시키면서 고립하게 만들고 있는데 이네스트가 올렸고 설기현이 잡기 전에 쿠르토의 손에 걸리네요. 그러니까 저 정도 라인까지 타게 되는 상태에서 크로스를 올리면 골키퍼에게 유리한 포지션으로 골 궤적이 결정되거든요. 장동훈이 그걸 알고 있네요. 네.
그래서 버릴 건 버리고 다른 루트에서 대비하고 있어요. 네. 측면에 대한 장점이 있다라는 걸 장동훈 선수가 잘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김영균 선수가 뭔가 뚫고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골이 떼지 않습니다. 야야야 두레가 다시 한번 개인기를 발휘하기 이전에 잘 끌어냈습니다. 이럴 때 좀 빠르게 전개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역습의 스피드에서 장동훈을 못 따라가고 있어요. 자, 호날두 안쪽에 이너 체크합니다. 큐부터 위쪽도 있어요. 오히려 장동훈 선수가 자, 이번에 알라바가 바로 올렸고 뚜레! 골! 야야 뚜레! 완벽합니다. 완벽한 팀플레이고 야야 뚜레의 LPC 시즌이 왜 좋은지를 장동훈의 결정력을 통해서 새삼 느끼네요. 야, 클래스 어디 안 가네요. 김영규이 이렇게 당황을 하네요. 첫 골 필드골로 넣었을 때 제가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크로스에 의한 그런 플레이도 장점이 있는 선수가 장동훈 선수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장동훈 선수 오랜만에 복귀하면서 내가 이런 선수인데 어떻게 나를 이런 식으로 지지를 많이 하지 않지? 라는 그런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네. 아, 오랜만에 전 선수의 플레이를 보면서 희열을 좀 느끼네요. 네. 장동훈의 플레이가 사실 완벽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자, 원래 제가 이런 멘트 한승용에서 잘 안 하거든요. 그렇죠. 네. 예. 굉장히 냉정하게 좀 챔피언십 바라보려고 때도 이런 멘트 잘 안 하잖아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 챔피언십. 네, 사실 그렇습니다. 예. 왜냐면 이제 최근에는 트렌드만 따라가려다 보니까 약간 답답한 경기 운영들을 선수들이 많이 보여주는데 그것은 저 뭐 이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수단이라고 자, 생각하지만 자. 예, 어쩔 수 없는 수단이라 생각하지만 그 와중에 장동훈이 보여주는 이 스피드와 탄력성은 좀 남달라요. 네, 진짜 야야 뚜레와 어떤 다비달라바의 활용이 굉장히 좋네요. 그 와중에 그래도 김영균 선수가 뭔가 할듯 하긴 하거든요. 자, 이거 여기서 반지셀루의 어떤 투자를 여기서 보여줬어야 됐는데 네, 최근에 이 CA 크로스로 중앙지역에 있는 중앙수비수를 곤혹스럽게 만드는 이 크로스 있잖아요. 네. 이것도 막는 방법이 있는데 장동훈이 보여줍니다. 커서 중앙수비 잡아놓고 먼저 포지셔닝 하면 돼요. 자, 진짜 이런 것들까지도 사실 김용균이 좀 느끼는 거예요, 이제는. 네. 자, 호날두 마지막 한 골 지더라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오늘 세 경기를 치러야 되는 김용균이라서요, 이니에스타. 아, 곰팡이구나. 기다리고 있네요. 완벽합니다, 장동훈 이번 경기. 야, 이게 사실 그래도 2년 만에 국내 무대 돌아왔는데 좀 긴장되고 낯설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네. 아, 진짜 장동훈의 클래스. 왜 이 선수가 정점을 찍었던 선수인지가 증명이 됐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낯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본인이 왜 최정점에 올라갈 수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줬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플레이를 많이 보여준 것 같아요. 뭐 문전 앞에서 바로 박스 안에서 마르세유 턴 이후에 골까지 아니면 CA 패스, CA 크로스는 어떤 식으로 수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면서 뭔가 팬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는 그런 네. 경기를 했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봐요. 진짜 본인의 어떤 그 이해도와 해석이 무엇인지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최근에 굳어져가는 그런 정형화된 어떤 패턴이 아니라 장동훈만의 그 깊은 맛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최근의 트렌드는 자신의 포메이션에 맞는 옷을 입히되 그 안에서 자신의 스타일을 정말 잘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수비 지역에서의 상대방 반니스텔루의 금카의 장점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의 수비도 좋았었고 이렇게 창의적으로 계속 다양한 패턴의 공격을 보여주다 보니 김현규 선수는 많이 고통스러워했었죠. 사실 지금 경기를 다시 한번 좀 이제 느린 그림으로 보니까요. 때릴 줄 아는 것만 아니라 진짜 막을 줄도 아네요. 장동훈이 그 수비 선정 위치와 더불어서 중요할 때마다 반템포 빠르게 좀 끊어내는 모습이 여러 차례 나왔고요. 네, 방금 수보티치가 상대방 CA 크로스 두 번 올라온 거 다 커서 잡으면서 막았었는데 저거는 뭐 요즘의 트렌드로 말씀드리면 조회수 1,000만짜리입니다. 정말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수비 방법이었었고 장동훈이 정말 잘 보여줬네요. 보면서 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스쿼트를 뭔가 짜고 연구할 때 사실 콤파니 같은 경우도 LP 시즌 많이 사용하거든요. 다른 선수. 하지만 이 선수는 특이하게 06 시즌 금카 사용해주면서 더욱더 고민하면 좋은 선수가 있는데 왜 그냥 일반적으로만 쓰냐 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뭔가 선수 발굴에 대한 그런 의지도 확실히 보여준 것 같아요. 자, 원래 그 시대의 어떤 패러다임이나 트렌드를 만드는 거 그 시대의 주인공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다른 느낌의 완성도 있는 경기를 장동훈이 보여줬습니다. 이제 다음 경기로 좀 이어드려야 되는데